판결이 나왔는데요. 그 자신의 자식이 학대가 당했음을 인겨, 인정하는 판결이 당연히 부모로서는 반갑거나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웹툰 작가 주호민의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 교사에 대해서 이심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업 중에 몰래 녹음된 교사의 말이 아동 학대 증거로 인정된 건데요. 교원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이은희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호민 씨의 특수 교사에 대해서 지금 법원이 선고 유예에 네. 벌금 200만 원을 내렸습니다. 네. 자, 선고 유예 를 했다는 것은 뭐 어떻게 유죄 판결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 유죄지만 선고를 그 선고를 유예하겠다 네. 표면적인 의미는 그렇지만 네. 사실은 이제 선고 유예가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무죄를 받는 것보다 더 어려운 어떤 종목이에요. 네. 유죄지만 이걸 유죄로 당장은 이 이게 인정하지 음? 않겠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고 네. 어떤 경우에 이러냐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음. 뭐 자격 정지라든가 벌금 이제 이런 제이 것들을 부과하면서 이 사람이 재범의 우려가 현저히 없다라고 이제 생각. 하는 경우에 네.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법원에서 선고 유예를 하면서 음. 2년 정도가 지나면은 이렇게 이제 유죄 받은 이 전력이 없는 걸로 어. 해주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무죄라서 무죄를 받는 것보다 네. 사실은 범죄 혐의가 있지만 선고를 유예하겠다라는 어떤 판결을 받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이죠. 어, 당시에는 죄가 있지만 벌을 네. 줄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럼? 그 벌을 주는 게 네. 불편하다. 불편하다. 네, 마음이 불편하다 뭐 이런 것으로 해석하는 음. 게좀더 가깝지 싶습니다. 네, 자, 주호미 씨 아들 사건. 음. 자, 시간이 좀 지나서 네. 잊어버리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어떤 사건이었는지부터 정리를 좀 해주시죠. 2022년에 이제 보면은 2022년 9월에 주호민 씨 아들이 이제 학교 폭력 문제로 이제 연루가 됩니다. 근데이 아들이 사실은 장애가 있어요. 이 발달 장애, 뭐 자폐 요렇게 분류되는 자폐스펙트럼에 장애가 있는 아동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 때문에 한 2주 정도 학교를 가지 않았다가 네. 공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때 그 이 아동의 부모인 이제 주호민 씨의 아내가 그 아이의 외투 속에다가 주머니에다가 녹음기를 넣어서 보냅니다. 근데 이제 이 녹음기를 이제 켜보니까 네. 좀 아이에게 너무 좀 가혹하다고 라 생각하는 그 교사의 발언이 이제 녹음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담임 교사에게 이제 이 정황을 전달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교장 선생님한테도 이 녹취를 좀 들어 봐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학교는 좀 방어적인 태세를 음. 취했던 것 같. 고 고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육청에다가도 문의를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아 이거는 저기 뭐야 맨 처음에 발견자가 이 아동 학대 같은 건 신고를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학교가 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은 지금 아니지 않냐.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답변을 받다 보니까 결국 이 사건이 경찰로 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경찰에서 이제 이 사건을 조사를 하게 되고 결국은 이제 12월 경에 2022년 12월 경에 이 사건이 검찰로 송치가 됩니다. 음. 그후 다시 이게 기소가 되고요. 작년 한해 내내 재판이 이어진 끝에 이제 올해 1월에 검찰은 사실 이제 징역으로 이거를 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구형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는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이렇게 해서 판결을 한 것이죠. 네, 아예 외투 안에 넣어놨던 녹음기에 네, 네. 녹음돼 있던 자폐 교사의 얘기가 일단 네. 문제가 됐었는데 어떤 네. 것들이 문제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 녹음된 내용 중 법원이 인정한 내용은 이런 거예요. 싫어. 나는 네. 네가 싫어. 음. 나도 네가 싫어.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네가 싫다라는 얘기를 좀 반복적으로 했던 음. 것들, 뭐 싫어 죽겠어.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는 거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어쨌든 너를 싫어한다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들어가 있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아이에게 한 마디 맞고 이 부분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라고 법원이 판단하였습니다. 네, 주민 씨의 고발로 이 특수교사가 해임이 됐다가 네. 자, 7개월 만에. 이 경기교육청의 복지 결정을 내리면서 교단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번엔 또이 주호민 씨 학부형인 주호민 씨의 행동이 너무 과했다 이런 비판도 일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제 요 시기가 굉장히 그 미묘한 시기입니다. 작년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면 사실 이제 그 서희초 교사의 이제 죽음 네. 관련해서 이제 교권이라든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악성 민원 같은 것들이 음. 교사들을 얼마나 위축시키는지 같은 것들이 계속 화두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 이런 시기들이 좀 겹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해임했다가 돌아오게 하는 건 크게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지 않겠냐. 네. 그러면 특수 교사들이 이렇게 이제 현장이 힘든데 이런 거를 몰래 녹음해가지고 문제 삼고 뭐 고소하고 결국은 교사가 직위 해제까지 됐다가 결국 돌아오게 되는 이 상황은 이건 좀 학부모가 과한 거 아니냐. 소위 말해서 진상이었던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막 이제 그렇죠. 돌면서 논란이 된 거죠. 사실 이 과정에서 교사도. 사실은 조민 씨도 다 매우 상처받았던 시판이었다고 음. 생각합니다. 이 재판이 관심을 끌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몰래 녹음한, 아예 외투 속에 넣어서 네, 네. 몰래 녹음한 이 녹음이 네. 증거로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의 여부였는데 이번엔 또 증거로 인정을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거를 이제 일반인분들이 보실 때는 왜 법원이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하지? 왜 네. 왔다 갔다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법원이 내리고 있는 어떤 판결들은 이 부분에서 좀 확고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피치 못한 수단이었느냐, 이 녹음이. 음. 반드시 이거 외에는 대체할 만한 수단이 없었던 거냐. 이제 이런 상황들을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이전에 이제 이게 증거 능력 이렇게 몰래 녹음했던 것들은 네. 증거 능력이 없어라고 했던 이제 제가 지난번에 출연해서도 이제 이야기했던 그런 판결은 네. 학생이 초등학교 3학년이었고 음. 비장애 아동이었습니다. 네. 그 학급에는 비장애 아동들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에서 봤을 때는 자, 이 사람이 무죄라는 건 아닌데 그 교사가 무죄라는 건 아닌데 네. 여기 아동도 피해 아동도 진술을 할수 있고 음. 이거를 이제 목격했던 그 반의 아이들도 진술을 할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녹음을 하지 않더라도 증거를 채집하고 수집하고 이걸 뭐 활용할 수 있는데 음. 이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몰래 녹음하는 것은 과잉된 것이고 통신 보호법상 위반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입장을 낸 거고요. 네.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아이가 사실 몇 살이든지 간에 지능 자체가 4세에서 6세 정도 되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반에 있었던 이 이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그 정황이 있었던 그 반에도. 그런 상태의 아이들이 있었다고 해요. 네. 그러면 사실상 이 반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뭐, 다른 녹음 기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아이들이 진술할 능력이 없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이에게 아동학대가 있을지도 몰라라고 생각하면,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을 것인가 해서, 다른 네. 방법을 취하기는 어렵지 않았겠냐. 그렇다라고 하면, 형법상의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냐. 이제 이런 판결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번에도 예외 네. 아닙니다 자 몰래 녹음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증거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지만 네. 몰래 녹음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싶으면 인정할 네. 수도 있다. 이런 네, 얼갈린 판단이군요 네. 자주호미 씨가 몰래 녹음한 내용 중에 어떤 것은 학대로 인정이 되고 어떤 것은 학대로 인정이 안된게 있죠 아까 이제 제가 뭐 계속 거듭해서 네. 너를 싫어한다라는 음. 식의 이제 그런 취지의 표현은 요 피해 아동에게 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는 네. 어떤 그런 표현이고 이 나머지 것들은 사실은 아동에게 하고 있는 이 아동에게 하고 있는 말인지 음. 다른 아이에게 하고 있는 말인지 혹은 그 혼잣말인 것인지 이런 아. 것들이 확인되지 않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유죄의 증거로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네, 너라는 대상이 명확히 특정어 네. 있는 것만 아동학대의 증거로 채택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